1. 북극여우. 흰여우 또는 눈여우로도 알려진 북극여우는 북극툰드라 생물공개 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객과에 속하는 작은 여우입니다. 추운 환경에서 살기에 적합하며 위장으로도 사용되는 두껍고 따뜻한 털로 가장 잘 알려졌고 크고 매우 푹신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대부분의 개체는 첫 해를 넘기지 못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개체는 최대 11년까지 생존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 사양소. 수컷과 암컷, 사양소 모두 길고 구부러진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양소는 최대 60km의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고 기대 수명은 최장 20년입니다. 북극이 원산지로 두꺼운 털과 계절에 따라 수컷이 발산하는 강한 사양 냄새로 유명하며 사양 냄새는 짝짓기 시즌에 암컷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양소는 20만 년에서 9만 년 전 이전에 알래스카를 점령했던 시베리아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종의 후손입니다.